분봉이 났습니다. 분봉이 예기찮게 나서 요 분봉 난거 받는 작업을 할 거고요. 다행스럽게도 아주 그 낮은 곳에 이렇게 붙었어요. 복숭아나무에 붙어가지고 작업하기가 아주 편합니다. 예, 그리고 요 지금 그 봉근을 형성하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집에 게 나온 것 같은데 집에 분봉한 것에서 다시 나온 듯해요. 어제 내검을 했는데도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왕대가 어디 또 붙어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받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바나나 박스 하나 준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꿀장은 다른 벌통에서 하나 빼왔습니다. 꿀이 많이 차 있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고 포대 작업을 할 겁니다. 포대 작업. 계획은요, 요 포대로다가 감싸가지고 털어놓고 여기다 털어놓든가, 그렇지 않으면 앞에 소문으로 들어가게 하든가. 하여튼 상황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. 네, 여기 붙은 하단서부터 해서 요 마대를 감싸주고서 털어볼 거예요. 의외로 쉬울 듯합니다. 예, 왕은 안에 있는 듯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요 종이 박스에 거꾸로 살살 털어 줘볼 거예요. 예, 박스에 넣어둔 봉이들은 나오지를 않아요. 이 얘기는 안에 여왕이 있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비상하던 벌중 남아있는 것들이 먼 점에 붙었던 그곳에 다시 붙고 있는데요. 요거는 여왕의 그 페로몬 냄새가 남아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. 조금 지나면 점차 종이 박스 벌통 여왕 있는 곳으로 들어갈 겁니다. 한순간에 다 들어갔습니다. 한순간에 저 붙었던 거 거의 없어요. 거의 없고 아주 소문 앞에 이제 많이 모여 있습니다.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. 오늘 분봉 난 거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. 그래서 양파망이나 이 포대자루에 털어가지고 넣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. 네, 거의 다 들어갔고요. 최초에 붙었던 나무에는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. 다 들어간 거죠. 그리고 요거 지금 비가 오니까 바로 제자리 자리 마련해둔 곳으로 옮겨 놓겠습니다.